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의원입니다. 2010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과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상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 및 상품에 대한 수집정보의 제공 대상 범위 확대,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천시의 입법 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앤더를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필요 자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루카드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 보고가 선지입니다. 의행번호 제8-505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박노희 의원님, 하림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와 주요 내용 서문으로 가능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지역업체 및 상품에 대한 수집정보 제공 대상 확대 등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개정안을 조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정제 2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정리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도로교통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 및 지원 체계 구축, 지원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의 중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됐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규로 정국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정문위원 노캐런입니다. 검토 보고가 4페이지입니다. 의원발언 제8-506호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김재원 의원의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층의 교통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살펴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전제 3항 2020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명석 의원님. 과장, 교통과장님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70세 이상 그래서 교통지원이잖아요. 대략 지금 우리 이천시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3,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부를 할 시간이 일정 금액을 지금 예산을 찾는 데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 지금 1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적정 수준을 이제 70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안성시 사례로 봤을 때 거기는 37,752명이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 실제 위험한 현황을 보면 37.3%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저희는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잡아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네, 17억 정도. 연 17억? 연, 예.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우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그게 없어요. 확보 되시겠네요. 17억을 내년에 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이시겠네요. 네,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7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올 7월? 내년 7월 1일. 네. 네. 내년 7월달에 하면은 네. 가능이시겠네요. 네,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해주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문제잖아요. 왜냐면 네,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7억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지금 대략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계산하시는 거죠, 우리 어르신네들 한 분당? 한 분당요? 네, 1년을 예산했을 때 내년도 6개월치만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안성시 사례를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 15,000원? 예. 1인당? 예. 15,000원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년에 6개월치가 15,000원. 월급은 1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시면. 내가 물어보는 게 1년에 하고 얼마냐는 얘기. 15만원. 15만원. 대략, 네. 우리는 연 15만원 좀 내는 거죠. 그럼 여기 통과되면 시행 가능해요? 확실하게? 만약에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은 뒤에 뒷받침이 행정부서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이 이래서 해놓고 안 되면 의원님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오건호 시장님께서도 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꼭 하실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얘기해줘 봐. 아,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다 주문 정보지.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우리 다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갖고 이랬는 얘기예요.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취지로는 지금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시의 재정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KPS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KPS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차량을 끌고 다니 운전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좀 줄여보고 또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취지는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냥 모두 취지는 다 좋아 우리 동일해서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시행을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거 확답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재정을 못했지. 안에 한 데서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제 특별한 의견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도. 자, 의원님들에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 빠져서는 시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하는 거. 예,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하신다고 답변하시라고.
안 된다는 거 못 되잖아. 괜히 해갖고 저기 우리 집내도 괜히 마음만 헛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저거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치워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세요. 네, 이사님. 네, 박찬아 의원님. 네, 박찬아 의원님. 저는 뭐 조례나 지조에 비용 추계나 이런 걸 안 들어가셨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계. 네. 아, 아까 이 추계는 시장님을 안 하고 법 설명에 대해 설명했듯이 대략적으로 안성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샘플링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샘플링을 보는데 안성실을 기준해서 봤을 때 17억에서 18억 정도 간다는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계로는 어떻게 달려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추계 예상이 좀 있었으면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 김성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뭐 그 관련 부서에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정책 과장 이인수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상황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부서의 관련 부서의 의지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나 내지는 이런 거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끝으로 한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분 사례를 더 검토를 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일정 범위를 어떻게 추정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네,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대 국장 행보만큼 저희도 그 준비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7월 1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내년도. 참고로 이 인근에 여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보다 되게 사람들 많이 잡고 어려운 데지만 여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1일부터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온 조례 있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0시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예산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려하는 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이제 부서의 의지도 들었고, 또 이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걸로 규정 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님의 의견을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우리 저 시행 여부만 찍은 거지 여기에는 뭐 이 파에서 동의한 거고요. 과연 이제 이게 우리가 의원 발의로 돼서 오늘이 채택이 되면은 시행을 내년부터는 하신다 되니까 그거 첫째로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재정이 내년부터 힘들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재정 내는 순간 우리 집 내도는 분명히 내년 7월 1일자를 붙는 거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 내가 어느 분들이 한 것도 나도 대략 알고 좀 작년부터 저한테도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재원이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그 노인의 그 총무님도 이제 어제 조례가 통과돼서 월 5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됩니다. 회장님도 그 10만 원씩 나가고 5월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이제 교통비에 대해서 전 그 노인의 분들이 찬성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부터 이 실과에서 과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되냐 이 얘기죠.
대신에 뭐냐면, 우리가 조례에서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부대우면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천시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영석 의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부서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더 철저히 좀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걸로 해서 이걸 지리 종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해가 없어서 지리 종교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상황 2015년 대중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코로나 생략하고 원하는 대로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촉진하여 이천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복지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동물기증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전반적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이천시 동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과 공존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원별로 제8-507호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박준하 의원의 8인 의원으로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 조례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자 시장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상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 의원님. 동물 대상 등록이 지금 이천시에 의무화하고 있나요? 이천시가 아니라 지금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제 의무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현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일단 법에서 규정한 제가 과장님 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네. 지금 어디 이천시는 어떻게 강제 의무성을 갖고 있나요? 추천해서 이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의 등록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려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의무 그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그러면 그 동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종류가 어디 어디까지 범위를 주죠? 저희가 지금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반려견을 안 듣고 그 고양이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등록 대상할 수 있는 그 동물이라는 거는 지금 원래는 반려견만 아니고 좀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 반려견만 지금 의무사항으로 있나요? 반려견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고양이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인데 거의 지금 없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워낙 그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도 그걸 거스장을 듣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예상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등록 같은 이런 절차를 개입은 없나요? 그, 고양이 같은 거는? 밖에서, 그, 야생고양이는 저희가 그, 관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성화하고 나서는 등록을 해고 내보내나요? 아닙니다. 그냥 미끄럽니다. 예, 지금 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그 난무하고 그 또 워낙 또 생산성이 강해서 지금 뭐 지역이고 집이고 그 공원이고 너무 많아서 아마 중성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좀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재 이주전 800부 정도 연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요즘 대체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점이라면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서 다시 조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이라 해서 지금 현재 반려견만 하기 때문에 여기도 조례도 그런 그 반려견 이런 걸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으면 대상 동물은 맞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반려견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는 동물을 해놓으면 지금 되게 많은데 그 대상은 지금 현재 반려견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제목이 좀 맞지 않을까. 동물보호법 5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하는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산업, 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 조사와 연구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노동 전환 및 노동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 설치와 기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차량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 내용은 안 제20조 가설 건축물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량 및 비가림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회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병역 명분과 예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명분과에 대한 우대사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여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6조의 병역 명문과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 입법 설명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6조부터 안제 12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폐촉,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13조부터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강화와 복지 향상,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회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을 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정 전문위원 노표현입니다. 송은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될 의원은 2024년 5월 24일 송은나 의원의 8인의 의원님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휴거되었습니다. 제안이와 주거대학의 선언이라 가름하고 검토의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원번호 제8-508호 2000시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산업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노동전환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가능성을 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향번호 제8-509 2000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된 시설물에 차량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향번호 제8-510호 2000시 병역 명분과 비용이 전행하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병역 명분과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향번호 제8-511호 2000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여성 농업인의 지원 범위, 교육, 경영 능력 향상,
복지 향상 지원도 규정을 따라 재정안을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 7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 많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